이거 바이넥스거든요. 자, 매수 가격부터 보면 17,500원에 10%입니다. 아, 바이넥스가 최근 며칠 들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딱 이 구간이에요. 아, 만원대 후반대 가격대에서 이거를 좀처럼 뚫어주기 쉽지가 않습니다. 과연 이번에는 이 에너지를 붙여서 뚫어낼 수 있을지, 아, 도약이 가능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바이넥스가 들어와 있는데요. 이번에 바이넥스 조금 더 한 차례 더 도약이 가능할까요? 네. 자,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항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요거는 뭐 그냥 차트만 봐도 그냥 저항선 근처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. 그리고 여기서도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뭐 지금도 전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거도 저항선 근처에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라는 얘기고요.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뭐 미국이 또 생물보안법 그러면서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죠. 이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대선, 저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때리면 되게 좋아하죠. 그러니까 미국 대선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. 대선이 11월 달 정도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을 때리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해질 거예요.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부분들도 잘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그 바이오 시밀러나 뭐 요런 쪽들에 좀 타격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요런 쪽으로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. 저 생물보안법 외에도 자, 지금 뭐 금리 관련해 갖고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. 뭐 저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금리 인하가 좀 뒤로 후퇴되는 뭐 그런 걱정을 좀 시장이 하게 만들었죠. 근데 저는 9월달 정도면 아마 웬만하면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그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바이넥스 실적 부분들은 아마 작년이 좀 최악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작년에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익 자체가 상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. 자,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뭐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그런 이슈들은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단기로 보시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저항선 근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끊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길게 보십사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. 너무 좀 이렇게 잘 맞추고 다 잘 맞추려다 보면요. 오히려 못 맞춥니다. 그리고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미리 좀 저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팔았다가 못 사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이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향후에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그냥 좀 길게 뭐 한 올해 한 말 정도 그 정도까지라도 일단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지금 이 저 고점 18,480원이 고점이죠. 그때까지 보신다라면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바이넥스도 그냥 좀 차분하게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